오늘은 가보고 싶은 섬 홍도 기대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대봉은 한국의 백대 명산으로 홍도의 최고봉이라고 합니다. 쉽게 갈 수 없는 섬 홍도거든요. 기대봉에 오르면 1년 365일 건강하고요 행복하다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꼭 올라보시기 바랍니다. 둘레길도 최근에 개통되었다고 하니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흑산 초등학교 홍도 분계에서요 좌측이나 우측이나 어느 쪽으로 가셔도 기대봉 가실 수가 있습니다. 나무 데크길이 다 조성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따라 올라가시면 충분히 기대봉에 초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초입은요 상당히 좀 계단이 가파르지만 여기 오르고 나면 괜찮거든요. 부담갖지 마시고 꼭 기대봉 가보시기 바랍니다. 초입 계단이 만만치 않는데요. 계단인데요. 그래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는 계단입니다. 이제 정말 쑥넘어가기도 올라오니까요. 또 전망을 하시면 전망대가 또 나옵니다. 홍도의 옛 이름은 붉은옷을 입은 성이라는 뜻에서 홍이도라 부르다가요. 해방 이후에 석양이 시작되면 바닷물이 붉게 물들고 섬이 온통 붉게 물든다 하여 홍도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1965년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하네요. 이야 숲길이요 이제 와 이제 걸을만 합니다. 덥지도 않고요 아주 시원히 너무너무 좋습니다. 열리지는요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것으로 예전에는 효성의 지극함을 나타냈으나 지금은 남녀 사이에 혹은 부부이가 아주 진한 것을 비운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대봉 2.1km 남았고요. 저 내려올 때는 홍도 내연발전소 둘레길로 돌아갈 겁니다. 아, 또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이 길이 연인의 길이랍니다. 역시 자기자기하게 걸을 수 있는 연인의 길 맞네요. 승골제 왔습니다. 승골제 예전에요 한 주민이 도구대감으로 쓸 나무를 베다 실수로 이곳에 빠뜨렸는데요 다음날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던 중 물에 떠있는 나무가 있어 확인해보니까 어제 빠뜨린 나무였답니다. 이때부터 이곳을 바다 밑으로 뚫려있는 구리라 하여 승골제 구리라 부르다가 지금은 승골제라 한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며 지금은 주민들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승골제의 일부를 나무 흐러 메워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돌로 좀 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끄럼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시 좀 촉촉하거든요 길이. 와 또 조망대가 나타났는데요. 어디가 하늘 어디가 바다입니까?
분들 따라간다고 막 힘내서 가는데요, 산은 누구 따라가면 안 됩니다. 천천히 가셔야지. 한국의 100대 명산인 홍대 최고봉 깃대봉이 올랐습니다. 깃대봉의 높이가 365m입니다. 깃대봉이 오르면 1년 360일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꼭 더 건강하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내연 발전소로요, 둘리길 새로 뚫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쪽 둘리길이 또 뚫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또 가봐야 되겠죠. 우와, 고목이네요, 고목. 고목. 아, 이쪽 둘리길이요, 완전 숲길이면서 계단도 별로 없고 걷기 아주 좋네요. 아, 여러분들 홍도 둘리길도 너무너무 걷기 좋습니다. 홍도 일구 마을도 이제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